지금 시공 실시 제어하고 있는 거고 60V에 60A야. 저 밑에 3.6kW 걸릴 거야. 네가 올리는 만큼 올려주세요. 네. 네가 올리면 듀티가 0.9까지 벌어지겠지.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쭉 올려 90V까지는. 네. 주세요. 아까 내가 50A까지 풀었던 것 같아. 네, 50V입니다. 네. 50V였습니다. 네. 네, 21V입니다. 30V였습니다. 30V입니다. 더 풀어야 돼요, 어차피. 네? 더 풀어야 된다고요. 왜냐면은 아직 CVCC가 안 걸렸어. 더 해야 돼. 아, CV까지 걸렸고 CC가 잠깐만. 재료만 CC가 걸렸어. 얘, 얘 출력이 왜 아, 입력이 30이라고 했지? 아직 멀어, 더 가야 돼. 출력이 25V야. 40V입니다. 가세요. 50V였습니다. 네. 50V입니다. 잠깐. 아, 50V라고? 아. 50V였습니다. 네. 발을 거꾸로 빼니까. 볼게요. 50V입니다. 네. 80V였습니다. 네. 80V입니다. 네. 80V였습니다. 네. 잠깐만, 저 이것도 많이 흘러, 이거. 네? 아, 아니다, 아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가요, 가요. 아, 미안, 미안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걸린 것 같은데? 70호? 지금 센싱 오차가 좀 있어서 얘랑 틀리긴 한데 얘는 60에 걸린 것 같고 출력은 50지 얘가 지금 60V 60A로 있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더 안 바뀌어 지금. 그러니까 듀티가 줄었어. 그래서 센싱 오차 센싱 틀리는 좀 따로 해야겠네. 얘는 이제 조금씩 바꿔서 맞춰주면 되겠네. 센싱 튜닝은 이대로 하면 되고 CVCC 속도를 우선은 처음에 빠를 필요 없으니까 내가 눈에 보일 정도 속도로 완급을 주도록 해.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. 아니야, 이거 돌리면 돼. 어차피 지금 관객, 어차피 걸려. 내려요. 어떤 거냐, 제어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, 이제. 예. 그리고 초반에 입력전류 리미터 걸린 건 리터 코드가 지금 입출력 시퀀스가 없잖아. 그지? 응. 얘가 시퀀스 제어가 없잖아. 아, 그러니까 60V 60A를 걸고 입력을 높여버리면 초반에 주토를 다 열어버리거든. 그러니까는 전류를 왕창 닦는 거야.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기동하는 건 아니야. 실제 상황에서는.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조절해야지.